편 들어올리. 연복이 좀 내주시나. 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저는 6.13 재보궐 선거를 통해서 동원하게 된 영암무한 신한 지역을 둔 서삼석 의원입니다. 오늘 언론인 여러분들께 보고드릴 상황은 요즘 간간이 회자가 되고 있는 전남 신안군 흑산면에 소재하고 있는 흑산공항 관련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해드린 보도 자료를 참고로 하시고 제가 간단하게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흑산공항 건설은 2012년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울릉도 공항과 함께 섬 주민들의 생활권 보장과 관광지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항공정책에 반영하여 소형 공항을 건설 기록 정하고 2020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하던 중 2016년 11월 개최된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흑산도가 철새 이동을 중간 기착지라는 이유로 흑산공항 건설을 위한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 계획 변경을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재보완서 요구사항에 대해 국토부와 서울지방항공청, 신안군은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시뮬레이션을 통해 7개 분야 47개 항목에 대해 보완 완료하였으며 신안군과 흑산도 주민들은 철새 연구 협약, 국제 철새 심포지엄 개최, 바라세 번식지 복원 활동, 국제 철새 공원 조성 등 무려 군비 100여 원을 투입하여 흑산권역 철새 보존 활동에 최선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흑산공항 건설 편입 면적은 54만 5,457평방미터로 국립공원 면적 522평방킬로미터 중 공원 육지 면적의 0.009%에 불과합니다. 연간 120여일 동안 일기 불순 관계로 기상악화등을 해가지고 실제로 연중 3분의 1 이상이 흑산도에 계신 주민들이 육지로 나올 수 없는 그런 아주 절박한 현실에 처해 있는 입장입니다. 거기에 사시는 주민이 무려 4,500명입니다. 그리고 연간 찾아온 관광객 수만 해도 30여만 명이 찾아올 정도로 전남권의 대표적인 그런 관광지입니다. 단순히 국립공원 재개라는 명분만으로 섬 주민들 기본적인 그런 생활권이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또 섰습니다. 흑산도는 1981년 12월 23일 당시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중앙정부에서 해상 국립공원으로 지정한 이후 무려 40여 년 동안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와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흑산도와 지리적 여건이 비슷한 울릉도와 독도는 2004년부터 해상 국립공원 지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아직까지 공원 지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추진했던 울릉도 공항은 역설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또 섬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흑산도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울릉도 공항 추진과 비교해 봤을 때 형평성 등 단순히 국립공원 때문에 불이익을 받아야 할 그 명분도 설득력도 부족하고 약하다라는 주장입니다. 이후 섬의 나라 일본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네 섬의 공항이 무려 6개소가 있습니다. 또 그 밖에 공원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99개소가 운항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웃하고 있는 일본은 도서지역에 사시는 그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얼마나 최우선시하고 있냐 하는 것은 우리도 좀 이렇게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특히 오키나와현 게라마 공항은 인구수가 4,600명입니다. 우리 흑산은 거의 5,000명에 육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200m 가까운 그런 공항을 만들 계획인데 여기는 800m 아주 작은 소형 활주로를 만들어가지고 연간 이용객이 500명도 안 되지만
국가가 앞장서서 지원을 해서 운항이 활발하게 되고 있다는 걸 봤을 때 이걸 반대하신 분들한테는 꼭 이런 말씀을 좀 설명 좀 해주고 싶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이 부분을 꼭 주목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단체 반대 의견을 수렴을 충분히 보완하면 되지만 섬 주민들의 교통기본권과 이동권은 현실적으로 대체 수단이 없다는 게 저희들이 문제 심각성을 주장하고 또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점에 착안을 좀 해주셔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일부 환경단체 등의 석상공항 건설이 지난 정부 적폐청산 대상이라는 그런 주의 주장도 있었다고 하는데 환경파괴, AB 타당성 조사 바닥 예상, 안전 문제를 거론하며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으나 역으로 해양자원 보존과 도산학도 주민들의 교통기본권과 이동권 보장 차원에서 국민은 누구나 평등해야 한다는 인식의 변화가 절실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흑산공항은 활주로 1160m이지만 50인승 항공 이착륙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게 이 공항 영역을 담당했던 분들의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이 공항 관련 영역을 담당했던 연구소 대표분이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흑산공항 건설 사업은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만들기 차원에서 섬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하고자 지역 공약 사업으로 이미 확정했던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진행이 되면 서울에서 흑산도까지 보편적으로 7시간이 걸리는데 개항과 함께 1시간 거리로 단축될 수 있다는 그런 이점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생태계 보존과 주민 생활권 보장을 바라는 섬 주민들의 간절한 소망을 충분히 검토한 국립공원위원회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는 20일 국립공원위원회 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단지 섬에서 태어나서 자라나서 삶의 터전을 이루고 있는 그런 죄라면 그 죄 하나만 가지고 국민 평등권 또 주민 행복 추구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립공원위원회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현상으로서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의견 주실 분 계십니까?